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일년일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나훔 1장에서 3장입니다.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는 모두 앗수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0년 전 요나 선지자를 통해 앗수르의 큰 성읍 느느웨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느느웨는 이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경고를 들어야 할 만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스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피할 길이 없음을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나훔 1장에서 3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00일 나훔 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풀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찍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훔 3장.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느뇌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만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송류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으로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과 말을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나훔 1장에서 3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느느웨, 바산, 갈멜, 노아몬, 구스, 애굽, 붓, 루빔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나훔입니다. 나훔 1장 1절입니다. 느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나훔은 처음부터 느느웨에 대한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느느웨는 합이라는 뜻으로 바그다드 북쪽 약 350km 티그리스 강 연안 지점에 있으며 BC 12세기부터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그 니느웨가 물로 진멸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나훔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느느웨를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라는 완전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범람한 물은 바로 아수르 유적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물이 느느웨를 덮고 그 위에 6미터나 토사가 쌓여 있었기에 느느웨는 오래도록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1846년 발굴해 내기까지 느느웨는 2500여 년 동안 그 존재가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아수르 제국은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 공성전에서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모두 잃고 아수르왕 산헤립까지 암살되면서 그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다시 일어나 잠시 국력을 회복했으나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들이 여기저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메디아가 아수르와의 오랜 동맹을 깨고 바벨론과 손잡고 아수르를 공격하면서 결국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에게 느느웨 성이 멸망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는 BC 612년 메디아와 바벨론 연합군의 공격으로 느느웨가 먼저 함락당하고 BC 609년 느느웨에서 옮겨간 수도 하란까지 함락당했으며 이 아수르 잔당들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 제국은 520여 년 만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나훔 선지자를 통해 멸망할 느느웨의 황폐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느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나훔 선지자는 느느웨가 피해 도시 즉 포악과 거짓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술과 음행으로 다른 나라들까지 죄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들에게 종말은 급속하고도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잔혹한 전쟁의 상황은 그 도시의 멸망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무력의 힘만을 믿고 일어났던 아수르 제국이 또다시 바벨론의 무력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노아몬의 예를 들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이 헛된 말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송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노아몬은 애굽 18왕조의 수도인 테베의 히브리식 지명으로 아몬신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몬은 아몬의 성읍 즉 애굽의 성읍 테베스 테베를 말합니다. 노아몬은 나일강 유역에 있는 애굽의 대도시로 니느웨보다 훨씬 더 지정학적 위치가 좋은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노아몬은 구스와 애굽 북과 루빔이 동맹하여 도왔는데도 아수르의 아수르바니팔 왕에게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들어 느느웨의 멸망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노아몬은 예레미야의 노의 아몬과 에스겔의 노아도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화과와 메뚜기 비유를 통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훔 3장 12절입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아수르 제국의 멸망은 고대 근동 많은 나라가 손뼉을 칠 만큼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아수르 제국이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식민지 민족들을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들의 교만과 잔인함이 어떠했는지 느느베 발굴기에 실린 몇몇 아수르 왕들의 어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슈르 나스르팔 왕의 말입니다. 짐은 잔인하고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온 천하의 왕이며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아귀에 넣었느니라. 살만 에셀 왕의 말입니다. 나는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이다. 티글랏 빌레셀 왕의 말입니다. 내 손은 42개 나라들과 그 왕들을 정복했고 그들을 강력한 내 통치하에 눌러놓았다. 사네리 왕의 말입니다. 나는 공포로 몸을 감싼 힘이 센 영웅이다. 에살 핫돈 왕의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꺼질 줄 모르는 불이며 적군의 땅을 몽땅 파괴해버리는
갇힌 무기이다. 아시르 바니팔 왕의 말입니다. 나는 들판을 피로 가득 채우는 무시무시한 태풍이다. 그러나 화려했던 느느웨 성은 순식간에 피해 성으로 바뀔 것입니다. 악기 소리에 흥을 더해주던 잔치 소리는 사라지고 살육당하는 소리만 성 안에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은 죽고 그의 백성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죽어가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며 누구 한 사람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조롱만 할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곳이 그들 자신의 교만과 악행으로 결국 폐허가 되어 다시는 재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선고하신 것은 아수르 제국이 다른 민족에게 행했던 잔인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의 시작도 멸망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